네, 우선은 인포그래픽의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즐리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사이트 가입으로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상황에 따른 다양한 템플릿 이용으로 인포그래픽 제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오브젝트 삽입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로 출력해서 혹은 이미지로 저장해서 파워포인트나 다른 매체에 실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대략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즐리 사이트 아래에 보시면 Public Visuals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스타트 프레쉬를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럼 이즐리의 기본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우선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까 가장 큰 특징으로 이야기했던 다양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비주얼 플러스 테마라 그래서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삽입할 수 있는 이런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개체들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장 쉽게 템플릿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클릭을 해서요. 일단은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템플릿은 위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저는 요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을 한번 눌러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개체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지우거나 새로 삽입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클릭해서 기본적으로 클릭 앤 드래그로 어떤 개체들을 삽입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지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쉐이프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도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형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나만의 걸 다시 만들고 싶다, 그럼 지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관련된 도형들을 일단 지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도형들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치들이 좀 남아있는데 이것도 모두 지워보고 가장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쉐이프를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각형을 한번 써볼까요? 자, 클릭 앤 드래그로 가지고 옵니다. 클릭 앤 드래그로 가지고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위치를 잡고 조금 이제 늘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면 도형을 하나 선택하거나 가지고 오면은 관련된 메뉴들이 뜨는데요. 예를 들어 위치를 바꾼다든지 지금 뭐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겹치는 걸 조금 바꾼다든지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 조정, 그리고 컬러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도형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모두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오브젝트라는 건 일종의 픽토그램들의 모임을 말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애니멀스를 제가 클릭을 했는데 관련된 픽토그램들이 이렇게 뜨죠? 예를 들어 제가 여우를 하나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모두 클릭 앤 드래그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크기를 키워주고 투명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색을 바꾼다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즐리는 이렇게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 물론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뭐 내용을 삽입한다든지 아니면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사용법은 알려드렸고, 완성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템플릿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모두 빼버렸어요. 복잡한 것들은 빼버리고, 4월부터 뭐 8월까지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인포그래픽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를 빼고, 여기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를 새롭게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넣어서 207.9라는 최종적인 내용들을 표시를 했죠. 자, 이렇게 완성을 했다 싶으면 위에 메뉴 중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라는 버튼 눌러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용량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로우 퀄리티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로우 퀄리티의 이미지를 다운로딩을 받으면
자,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삽입 버튼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즐리를 통해서는 정해져 있는 템플릿을 통해 내가 위치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고 인포그래픽을 삽입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록 하죠.